이 사설 구급차 사이렌을 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긴급 혈액, 장기 이송, 그리고 의료진 분들이 상황 봐가지고 사이렌 키고 빨리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사이렌 키고 진이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네. 라고 판단을 내려주면은 네. 병원에서 빨리 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빈 차로 갈 때 일단 사이렌 킬 수 있는 거죠? 응급실 환자 모시러 들어갈 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되게 급하신 분들이 그때 사이렌을 키고 들어가고요. 사이렌을 키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은 경찰 분들은 좀 안 좋게 보세요.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아 새끼들 그럼 사이렌 키고 양아치 짓거리 타네? 이거 빈처로 막 난폭 운전하네? 의심부터 해요. 환자 있어요? 아, 저희 환자는 없는데 긴급하게 저 응급실 빨리 이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사이렌을 키는 거에 대한 조항도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긴급 혈행이나 장기 이송, 의료진 탑승한 환자 이송, 그리고 의료인들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구급차가 부족할 때 이럴 때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했을 때 눈치껏 그냥 눈치껏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빈차라고 무조건 다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네. 지금. 그렇죠. 그냥 뭐 어디 사이렌 키고 가가지고 식당에다 세우고 밥 먹으러 간다. 퇴근이 급해가지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서 차가 밀리는데 사이렌을 켜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매스컴에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괜히 같이 막 싸잡아서 그냥 욕도 먹고 그러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부탁드려요. 사설 구급차 운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구급차는 119 구급차가 있고요. 병원 이름 써져 있는 구급차가 있고. 네. 이 구급차가 여러 분류가 있어요. 첫째로 119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관내 현장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을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업무를 하시는 게 119 구급차고요. 119에서 1차 병원으로 도착을 하면은 병원 쪽에서 병실이 부족하거나 더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그 보통 사설 구급차가 받아가지고 환자분을 저희가 모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병원에 딸린 구급차 있잖아요. 그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에 있는 환자분, 단순 골절 환자나 이런 환자분과 가까운 정형외과나 환자 이송용으로 다른 병원을 이송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네. 일단 어디 소속이신 거예요? 사설 구급차는 EMS라고 해가지고 사설 응급 이송단 소속이고요. 저희는 지금 서울에 있는 계약병원 몇 군데가 있고요. 그 계약병원에서 부르는 대로 병원에서 병원관 이송,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환자분,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연고지가 지방 쪽이면은 저희가 지방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법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이고요. 119하고 사설 구급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119 구급차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금이 따로 없고요. 사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시도나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일반 구급차, 특수 구급차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일반 구급차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렉스 외형의 그 경광등 하나 달린 거 초록색 띠 같은 거 보셨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 3만 원에다가 10km까지는 기본 요금이고 10km 넘어가면 km당 1,000원씩 붙고 특수 구급차라고 119 구급차만요. 스타렉스에다 루프 달린 구급차 보셨을 거예요. 10km까지는 기본 요금 75,000원에다가 1km 넘어가면 1km당 1,300원씩 이렇게 올리게 되세요.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 이건 무슨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일반 구급차 그냥 스타렉스 내용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골절 환자, 거동 불편한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특수 구급차 같은 경우에 일단은 구조사분들이 일어서가지고 케어하고 조치하시기가 편하세요. 그리고 또 응급 장비라든가 시설이 특수 구급차가 더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이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고속버스 운전하려고 했었어요. 버스기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구인 사이트를 확인하니까 앰뷸런스 기사분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앰뷸런스 한번 해볼까? 지금 근무하는 데에다 전화를 하니까 대표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던 이력서 한부 챙겨가지고 면접 보러 오세요. 어디서 봤냐면 그 구급차 안에서 면접을 봤어요. 구급차 안에서요? 네. 다음날에 1배우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배우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인턴 기간이 있어요. 입사를 하면은 구급차 같은 경우는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처카라고 해가지고 환자분 보시는 그 침대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카 빼는 거 그거를 위주로 배우게 되고 처음에는요. 그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락사고가 많이 나세요. 주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칼을 잘못 내리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그 현장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 칼을 빼는 게 잘못하면 저희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네. 과실치사 이렇게 돼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사고 난 적 있었나요? 제가 한번 살아있는 환자분이 아니라 부검도 나가게 되는데 안치실 그 냉동실 문 열다 보면은 널찍한 쟁반이 있어요. 사라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사라를 빼가지고 안에 고인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사라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서 차에다가 싣고 그러는데 확 들었는데 와당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유가족분들한테 요건 30년이나 받고 저도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좋게 끝났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환자분도 산소를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구급차 기사들이요. 구조사분들이 산소 모니터를 틀면은 저희는 산소통 열어주세요 하면은 구급차는 산소통이 두 통이 있어요. 산소통 열어가지고 산소 세 개를 맞춰줘야 되고. 아, 기사분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도와드려요. 보통 그 구조사분들은 같이 움직이나요? 원래 그 법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업체에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구조사분들 있는 거고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시. 아, 그리고 또 위독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턴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러면 병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도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미터기 저희가 안내해드려야 돼요. 보호자분들한테 정확하게 미터 요금 찍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무허가 사설구급차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잠깐만, 무허가 사설구급차는 뭐예요? 무허가 사설구급차 같은 경우 시도에서 허가를 안 받아요. 요금을 또 막 싸게 불러요. 7만 5천 원이요? 5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멀리 가면은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요금 싸게 불러주는 대신에 특히 지방으로 넘어갈 때 바가지를 씌워요. 그 7만 5천 원 같은 경우는 구조사 동승 포함해서 7만 5천 원이에요. 5만 원이라고 말하는 거는 구조사를 뺀 거예요. 그 잘못하면은 환자분들이 위급상황 터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구조사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쾌활하실 수 있는 의료진분들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허가 같은 경우는 불법차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겉보기에는 달라요? 겉보기 둘이 똑같으세요. 근데 이 녹색 십자가 붙여져 있고? 네, 똑같으신데 구급차 앞유리에 신고필증이 이렇게 다 붙어있어요. 어디 어디 구청장, 어디 어디 시장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신고필증 꼭 보셔야 되세요. 그 구급차가 무허가인지 아니면은 허가받은 구급차인지 꼭 보셔야 되시거든요. 보통 구급차를 부를 때 개인이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개인이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약품, 장비 이런 게 병원 규정에 맞게끔 다 갖춰놨어요. 근데 그냥 이손만 하는 무허가 구급차 약품, 뭐 장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환자 태양 택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터 요금을 받아요. 이거는 다 회사로 납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월급을 받는 건가요? 한 달 동안 요금을 정산을 해서 거기서 퍼센티지로 나눠서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해가지고 급여가 지급이 돼요. 저희 4대 보험 문제 떼고 그러다 보면은 당직이 없을 때는 200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200만 원에서 256만 원 요 사이일 거예요. 근데 국가수품이라든가 지방을 조금 많이 갔다 야간 영직근무까지 쓰다 보니까 210만 원대 중반. 아, 거의 그 정도가 되고. 네. 환자가 아침에 생길지 저녁에 생길지도 몰라요. 네.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원래는 저희는 퇴근 시간은 다 정해져 있어요.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돼 있는데 3, 4시에 막 지방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퇴근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갔다 또 돌아와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2, 3시쯤에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새벽 2시에 퇴근을 하고 출근 시간을 또 조율을 하는 거죠. 야간에 뛰시는 분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쓰게 되는데요. 구조사분들은 야간만 전문으로 쓰시는 분 따로 한 명 계세요. 만약에 야간 당직 조가 이렇게 붙으면은 지방은행은 일단은 배제가 돼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졸음운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간단한 은행 위주로 내보내고 주간에 그걸 쉬게끔 이렇게 교도를 하시는 거죠. 그럼 당직 쓰면 또 다음날 또 쉬게 해주나요? 다음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 지침을 시켜요. 오전에 군대처럼 똑같이? 네, 근무 지침을 시키고 오후 근무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개 하고 웬만하면 일찍 퇴근을 시켜줘요. 이 일하면서 가장 보람있을 때는 언제예요?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젊으신 분의 요절을 하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2주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울산 쪽이세요.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제 얼굴을 보니까 우리 아들 또래인데 더 눈물이 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 저 힘 내셔야 된다고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고 막 껴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아서 그렇다. 저도 솔직히 진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몇 번 모시다 보니까 바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싸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저는 꼭 문념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일이기 때문에 문념을 하고 고인분 저희가 가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얼굴 한번 보시고 한번 만지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너무 고마움을 느끼세요. 유가족분들이 그런 거 나가면 좀 많이 보람쳐요. 고인이송 같은 거 가면은요. 실제 운행을 하시면서 사이렌 켜고 신호 무시하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네. 사고 난 적 있으세요? 차 사고는 일단은 한 번도 난 적은 없어요. 차 사고. 근데 날 뻔한 적은 되게 많았었어요. 잘 비켜주는 스타일인 건 어떤가요? 많이 비켜주세요. 요새는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많이 비켜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안 비켜주시고. 일부러 막는 사람도 있죠? 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도 당했었어요. 서울에서 당진으로 가시는 폐암 환자분이신데 나잘 산소라고 해가지고 코추 쓰는 환자분 있어요. 환자분이 엄청 막 머리 아프다고 하시고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빨리 병원을 또 모셔야 되니까 남들이 보면은 약간 야 새끼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 목숨을 걸고 막 왔었어요. 환자 머리 너무 아프다고 하시니까 환자분 다치지 않게 방어운전 하면서 상황 봐가면서 펼치기를 하는데 그 SUV 차량 하나 오시는데 안 비켜주고 꾹 미는 거예요. 앞에 정속주행한 차가 있는데 비키라고 사이렌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옆으로 비켜가지고 이렇게 얘를 추월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꺾었는데 이 SUV 차량이 쫙 이렇게 들어오면서 딱
깔깔거리는 거예요. 저는 무시하고 그냥 제가 갈 길 갔어요. 막 달리고요. 얘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무섭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으로 붙더니 문을 딱 열고 세우라고. 야, 빨리 세워. 애들이 빨리 세워. 그래서 막 아직도 기억나는 그 당진의 그 병원까지 쫓아왔었어.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남부공장으로 막 신고하려고 그런 눈빛으로 보였거든요. 병원 가서 환자를 딱 내릴 때 그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도망갔었어요. 아직은 좀 나쁜 인식이 있어요. 사설구급차 하면은 양아치, 메카하고 눈급 환자 이용해서 장사하고 사기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사설구급차는 양아치라는 이미지를 진짜 탐지하고 싶고 환자의 보자도 편안하게 보시게끔 아, 사설구급차도 양아치 부위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그냥 길 가시다가 사설구급차로 사이렌 키고 오더라도 그 잠깐 비켜주는 거 필요가 좀 2, 30초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길 잘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설구급차의 이야기들을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